and South Korea have applied the concept to androids. Korea's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Technology have developed brain robot interface.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게을러서 그냥 생각만으로 모든 걸 그냥 생각해서 모든 걸 만들어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친구가 저한테 그 제가 지금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을 했더니 다들 되게 신기해하고요. 그런데 아직 뭐 이런 걸 진짜 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The answer is yes. The robot will move any way the user wants. If the user thinks left, the robot moves left. If the user thinks right, you guessed it, the robot will move to the right. 초기의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들은 간단한 휠체어나 아니면 모바일 로봇 혹은 간단한 로봇들을 이용해서 움직임들을 재현하려고 노력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고 특히 예를 들어서 저희 카이스트에서 개발하고 있는 휴모나 그 기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발전하면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행동들을 묘사하고 싶었고요. 이 연구는 걸을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까지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This technology is still in very early stages and is yet to be approved. But when it is, the possibilities will be endless.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미래에 화가들은 생각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건축 디자이너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건물을 디자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